그래서 새로운 행운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네, 친친 DJ 우리 태연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왜, 왜, 네, 안녕히 계세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네네. 아니, 지나가는 길에 예. MBC 여기 복도가 예. 쩌렁쩌렁하게 울리더라고요. 그렇죠. 아, 슬프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아, 태연 씨 잘 오셨네요. 저희가 태연 씨에게 전해드릴 게 있었잖아요. 아, 지난번에 우리 김시성 씨라고요? 네, 김시성 씨라고요. 소녀시대 팬미팅 가려고 밤을 샜대요, 벤치에서. 네, 벤치. 근데 그게 어디 벤치냐면 종로에 있는 네.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종로 3가. 예. 아, 그래서 꼭 좀 이름 좀 전해달라고. 시성 씨,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집에서 이렇게. 꼭 주무세요. 이거 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요, 잠은 집에서 주무셔야죠. 왜 종로 3가에서 주무세요? 네, 나이는 25살이시고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네. 되셨대요. 생전에 연예인 따라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네. 군대에서 우리 태연 씨에게 빠지셔서 아, 그러셨구나. 예,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군요. 군대 제대하셨으면 네. 부모님께 효도하셔야지. 왜 벤치에서 주무세요? 아, 우리 태연 씨. 감사합니다. 네. 가끔 이게 우리 들어갔죠. 심심타파 듣나요? 저 진짜 이렇게 네. 늦게 끝날 때는 네. 항상 들으면서 가요. 진짜죠? 그럼 네. 저희 물어볼 거예요. 네. 저희 코너 중에 제일 재밌는 코너. 당황하지 마세요. 받지 마. 끊지 마. 뭘 받지 마. 뭘 받지 마. 라디오인데 받. 어머, 받아야 어머. 되는데 받지 말라 이러면 어떡해요. 끊지 마. 예. 이렇게 하면서. 예. 받지 말래. 그냥. 예, 자주 듣죠, 스케줄. 예. 어떤 건 받지 마. 아이고 예. 우리라도 이럴 거면 듣지 마. 진짜 애청자. 아, 진짜 그래도 네. 뭔가 아시는 거 보니까 진짜 애청자시네요. 저도 우리 친친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친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코너 어떤 코너예요? 친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진짜 마이너스 50점이다. 아, 그거 있잖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우리 내기할래. 아, 내기할래. 예. 내기할래 좋아요. 맞아요. 항상 저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기본적인 상식으로다가 네.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직도 틀리시나요? 기본 없는 거? 기본이 없어요. 부활이면 예. 봅니다. 즐겁네요. 예. 아, 태연 씨 오셔서 정말 문자 게시판이 예.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문자 많이 움직이질 않네요. 예. 자, 문자 한 번만 예. 네. 소개해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8002번. 네. 좋습니다. 어, 이런 예. 문자. 8626번님 예. 태연 누나 가지마라고 어떻게 보면 예. 2시간 동안 가지마 이런 문자 왔습니다. 예. 3408번님 네. 태연 누나 너무 귀여워요. 예. 그리고요 몇 살이니? 예. 32이요 32. 예. 죄송해요. 예. 예. 642번님은요 받지 말래 크크크크 태연 개그짱. 와, 우리한테는 예. 이런 거 하면은 막 울트리면 막 뭐라고 하면서 너무 많아서 못하겠대요.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서요. 네. 갑자기 문자가 몰리고 있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돈 좀 벌었네요. 예. 그리고 또 이참에 침침 홍보 한번 해주세요. 아, 예, 한번 하세요. 예. 네, 91.9 예. 에서 네. 8시부터 10시까지 네. 태연의 친한 친구 예. 항상 에브리데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친한 친구 참여해주시고 네. 함께 해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런 문자 왔네요. 갑자기. 예. 8146번님, 태연은 나의 태양. 태연은 나의 태양. 들어가세요. 이미지 빨리. 죄송해요. 노래만 부르세요. 자, 이제 포장하십니다. 들어가세요. 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듣고 가세요. 숙소까지. 바이바이. 예. 아, 정말 양이. 너무나 고마워. 진짜 활력소예요. 활력소예요, 진짜. 아, 잠깐만. 소녀시대 활력소는 써니 형인데. 네. 아, 예, 아무튼가. 자, 이렇게 활력소일 땐 바로 선물 소개로.